일단 먼저 총리를 빨리 이제 정우원 총리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요. 네. 빨리 뽑아야지만 네. 그 다음에 후임 장관들이나 뭐 개각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까? 지금 네. 상황에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정우원 총리가, 정우원 총리 시켜서, 재청하게 하면 되니까, 네, 지금 현재는 아직 수리가 안 됐기 수리가 때문에. 안 됐으니까,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죠. 네. 법적으로는. 네. 자, 차기 총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자,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음 달 7월에 이제 당대표 나가실 분이기 때문에 그 측근들은 이렇게 차기 총리 한바탕에 올려놓는 것 자체를 좀왜 올리냐라고 이렇게 좀 따지는 전화도 오는데 네. 어떻습니까? 글쎄요, 김무성 의원은 총리로서보다는 당대표로서 네.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어차피 그렇죠. 국회를 바탕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김무성 의원은 국회에서 당대표 하면 훨씬 더 잘하실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리는 아무래도 정책이라든가 경제, 뭐, 사회 이런 쪽에 대해서 두루두루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알면 문제가 아, 너무 많고, 알면 안 되고, 알면 안 돼요. 적당하게 좀 알아야 자기가 되니까. 필요한 것만 하면 되니까, 네. 뭐 제가, 김무성 의원이 총리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더 잘할 수 있는 더게 잘할 수 당대표다. 있는 이걸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마 김무성 의원은, 총리로서보다는 당대표를 더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자, 두 번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지금 네. 원내대표 하셨죠? 네. 이분이 굉장히 포용력을 갖춘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이분은 어떻습니까? 총리 후보로. 저는 뭐그 저분이 저분도 이제 원래 그 행정고시 네, 시리즈로 나가서 맞습니다. 굉장히 그잘 관료 나간 출신이죠. 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저분이 TK고요. 네. 네. 뭐 자격만으로 따진다면야 자격에 충분히 있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지금 현재 박 대통령의 복심이다가 보니까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수 있겠느냐 네.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치력을 갖췄고 행정 관료 경험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관료 출신이라서 관피아 척결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국회의원들도 관피아가 많으니까. 네, 그렇죠. 네. 관료 출신이라는 네. 그런 부담감이 네. 있다. 자, 이인재 의원 어떻습니까? 판사 출신이죠, 이분이. 판사 네, 돌아온 출신이고, 정도 올드보이. 판사 출신이고 노동부 장관 지내셨고, 네네. 그 다음에, 도지사 지내셨고, 저분이 갖추지 않은 건 아마 대학 교수 아, 경력 빼놓고는 다 갖췄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아주, 정치력도 있으시고, 네. 자격이 출중한 분이시죠. 네. 네. 그리고 소신도 있고 고집도 굉장히 강하시고. 그렇죠. 네. 네. 자, 아, 이인재 의원은 그런데, 잠깐, 총리가 되면 겸직이 불가하죠. 모르겠는데. 장관은 겸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 그건 몰라요. 총리가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총리를 한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없었나요? 의원직을 벗고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에 김종필 총리는 의원 아니었었던가요?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좀 약간 헷갈리는데요. 예. 한번 김종필 총리가 의원을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장관은 겸직이 가능한데, 네. 과연 총리가 겸직이 가능한지는 지금까지 얘가 생각이 지금 없어서, 한명숙 씨는 어땠나요? 한명숙 씨는 그때 국회의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네네,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네, 제가 얼른 생각이 네, 안 나네. 갑자기 그 부분이 법적으로 헷갈리는데요. 그 부분만. 네. 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금 이제 경기도 사퇴했기 때문에 자연인입니다. 그죠? 국회의원도 아니고요. 이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분이야말로 이제 정말 그 적절하다. 좌파 우파를 다 이렇게 두루 섭렵한 분이시고, 네. 또 경기도 도지사를 네. 중임하셨고, 뭐 그런 모든 점에서 자격을 갖추신 분이죠. 네. 이분이서는 이제 좌파 우파를 근데 다 이제,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김문수 지사의 경우에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본 자기의 주장이 아주 뚜렷하거든요. 네, 뚜렷하죠.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 잘,
화합할 수 있느냐? 화합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 조금 좀, 네. 네. 그런데 또 이분이요. 또 물러날 때는 또 한 발짝 잘 물러나고, 네, 소신도 한번 주장할 때는 하시고요. 네, 네. 부드러움과 강함을 두루 갖추신 분이에요. 네. 네. 제가 뭐, 본 네, 김건수 네, 지사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니까요. 네. 야당에서도 반대는 그렇게 심하게 할 수는 없는 사람이죠. 야당은 누구나 반대할 거니까. 아, 누구라도 반대하는데. 반대할 거니까. 네. 그래도 네, 이제 좌파적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네. 저는 그거는 잘, 그건 자신 없어요. 누가 되든 야당은 걸고 네, 넘어질 것이다. 네. 그게 야당의 네, 승리고 야당이 해야 될 일이니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러나 일단은 걸고 넘어지겠죠. 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번에는 총리 후보를 좀 정하기 전에 네, 네, 아, 국무총리가 의원 겸직 가능하답니다. 네. 지금 네. 아, 네. 저희가 알아보니까. 네. 네. 예. 총리를 이렇게 후보를 이번에 안대희 총리 후보도요 네,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김한길 대표라든가 야당의 당대표 안철수 대표라든가 아니면 뭐 굵직굵직한 인물들과 한번 청와대가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박근혜 대통령 한번 좀 만나서 상의라도 한번 해보고 했었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 근데요 네, 그거는 전에도 지난번에 대통령이 저 담화 발표하시고 나서 네, 처음에 김한길 대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고요. 네. 그러나 바로 당에서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강공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다 민주당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물어본다고 그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당 대표가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네, 세민요. 그 당 전체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지 그분의 의견이 반드시 당의 의견은 아니라는 말씀. 예, 옛날엔 그래도 당 대표랑 이렇게 협의하고 그러면 됐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많이 바뀌었죠. 것 같아요. 네.